야, 그 마블 영화 재밌냐? 뭐라고? 아니, 내가 마블 영화를 하나도 안 봐가지고 이번에 한번 봐볼까 하는데, 아니, 너는 어떻게 마블 영화를 안볼 수가 있어?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마블 영화 안 봤다고 하면 문제냐면서 핀잔들일까봐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23편의 영화를 다 보기엔 시간이 없고 안 보자니 대화에 못 끼고, 그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 요약. 이것만 보시면 이제 우리도 마블 영화 봤다고 아는 척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요약을 하기 전에 세계 최대의 영화 세계관을 구축한 위인의 업적을 기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히어로도 없었어요. 마블 코믹스의 위상을 드높였던 인물, 최고의 프로듀서, 최고의 영감을 주는 히어로의 아버지 스탠리.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당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별의별.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빨리빨리 진행해 볼게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아이언맨과 시작합니다. 천재 엔지니어 토니 스타크는 무기 산업을 이끌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테러리스트에게 붙잡혀 미사일을 만들도록 협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같이 붙잡힌 인센의 동기부여로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프로토타입의 아이언맨 수트로 탈출을 합니다. 이를 계기로 자신의 눈부신 업적이 잘못 쓰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토니 스타크는 무기 산업을 그만두고 대신 아이언맨 수트를 만들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섭니다. 아이언맨 수트로 테러리스트를 사살하고 무기를 없애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테러리스트를 몰살시키는데 성공한 줄 알았건만, 알고 보니 아버지처럼 모시던 오베디아 스텐이 자신 몰래 회사의 무기를 암거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따라쟁이 오베디아 스텐은 아이언맨 프로토타입의 잔해와 설계도를 기반으로 몰래 자신만의 아이언맨 수트를 제작하고 있었고, 이 둘은 수트를 차려입고 싸우게 됩니다. 결과는 뭐 당연히 토니 스타크가 이기죠. 주인공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인 영화 히어로들 중 최초로 자의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주인공은 정체를 숨기며 활동한다는 클리셰를 깨버립니다. 그래, I am Iron Man. 사무엘 잭슨 닮은 닉 퓨리가 나 어벤져스 만들고 있는데 출연하실? 이러면서 나타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인크레더블 헐크. 뭐 너무 유명해서 잘 알고 계시죠? 가마선에 노출돼가지고 화나면 녹색 고물로 변하는 헐크요. 다음, 아이언맨 2. 아이언맨은 거의 연예인이 되고 러시아의 한 물리학자 이반 파코가 나타나서 전기채찍으로 아이언맨을 위협하고, 토니 스타크의 친구 제임스 로드는 아이언맨 수트를 입고 공군기지로 가가지고, 나도 공군 나왔는데, 아무튼 공군기지로 가가지고 워머신이 되는데, 이때 이반 파코가 워머신을 해킹합니다. 그래서 블랙 위도우가 나타나요. 블랙 위도우는 정체를 숨기고 토니 스타크의 여자친구 페퍼포치의 평범한 비서인 척 업무 수행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워머신을 역해킹해서 워머신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요. 한편 토니 스타크는 아이언맨 수트를 입을 때 에너지 요원이 되는 팔라듐 때문에 서서히 건강이 악화되는 가운데, 디퓨리가 전해준 아버지 하워드 스타크의 자료를 통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버리며 토니의 생명을 위협했던 구형 아크리액터를 버리고 더욱 강력한 에너지를 출력할 수 있는 아크리액터를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언맨은 워머신과 함께 이반 방크와 맞서 싸우고 결국 세계가 아닌 미국을 구합니다. 다음, 토르 천둥의 신. 머나먼 저 우주 지구보다 월등히 발달한 외계 도시 아스가르드에는 토르가 살고 있습니다. 북유럽 신화의 천둥의 신이죠. 장난의 신 로키는 토르의 동생인데, 장난의 신답게 형의 아버지의 미움을 사도록 서리고인을 공격하라고 꼬드겨요. 이 말빨이 예술이야. 아빠 오딘이 이것을 보고 왕위를 계승할 토르가 통제불능인 모습을 보고 빡쳐서 토르를 지구로 추방해요. 그 뮬리르도 같이요. 발음 겁나 어렵네요. 그냥 망치라고 할게요. Whosoever holds this hammer, if he be worthy, shall possess the power of Thor. 지구에 떨어진과 동시에 힘을 잃은 토르가 인간 세계에 적응하는 와중에 로키는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 디스트로이어를 보내 토르를 죽이려고 하죠. 힘을 잃은 토르는 디스트로이어에 발리고, 자신을 희생했던 토르는 자신이 얼마나 우월함에 빠져 자만해왔는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다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며, 그래, 그 망치를 소유할 자격을 갖추게 되어 망치가 자신을 향해 날아오고 뿡! 다시 힘을 되찾습니다. 아주 손쉽게 디스트로이어를 파괴하고 나탈리 포트만이랑 키스하고 아스가르드로 날아가 로키를 혼내줘요. 로키가 매달리면서 그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했는데 오딘은 No, Loki. 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들은 로키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우주로 사라집니다. 다음,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 스티브 로저스는 입대를 하고 싶어해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국가에 도움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스티브 로저스는 약해요. 약해도 너무 약해요. 양아치에게 죽도록 얻어맞기나 해요. 너무 맞아서 정신이 혼미해졌는지
쓰레기통 뚜껑을 방패처럼 들기도 해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싶은 스티브 로저스의 간절한 마음을 지켜본 과학자가 스티브 로저스에게 생체 실험을 해요. 이 혈청을 맞으면 너는 인간 병기가 될 수 있어. 해서 혈청을 맞았더니 짠! 캡틴 아메리카가 됐어요. 캡틴 아메리카는 나치, 하이드라를 처부수고 정예 부대를 모아 하이드라의 비밀기지를 하나하나 습격하는데 그 과정에서 절친 버키가 절벽 밑으로 떨어져 실종이 돼요. 그 와중에 하이드라는 신기하게 생긴 파란 큐브 모양의 물체 테사락트를 실험해서 레이저건을 만들고 나치에게서 벗어나 독자적인 집단이 됩니다. 이거에 모자라 하이드라의 간부 슈미트는 캡틴 아메리카와 비슷한 혈청을 맞지만 뭔가 잘못되고 레드스컬이 돼요. 레드스컬은 테사렉트로 만든 레이저건과 거대 폭격기와 함께 캡틴 아메리카와 최후의 결전을 합니다. 레드스컬은 테사렉트의 에너지로 인해 하늘 위로 사라져요. 테사렉트는 폭격기 바닥을 녹이며 바다로 떨어지고 캡틴 아메리카는 수십만 명의 살상을 막기 위해 폭격기의 진로를 수정하려 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뒤로 한 채 캡틴 아메리카는 결국 폭격기를 추락시켜 자폭을 합니다. 추락한 곳은 그린란드. 그린란드 얼음 속에 잠들어 있던 캡틴 아메리카는 러시아 석유 탐사팀의 제보로 실드에 의해 발견되어 뉴욕에서 깨어나요. 네, 아까 그 뉴퓨리가 어벤져스 만든다고 했죠? 뉴퓨리가 소속된 기관이 실드예요. 그렇게 실드는 캡틴 아메리카를 녹이고 뉴퓨리는 미래에 온 캡틴 아메리카를 환영해줘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에 너무 멀리 와버렸네요. 다음 어벤져스. 실드는 캡틴 아메리카를 찾음과 동시에 테서렉트도 찾으면서 실험을 하다가 어딘가로 향하는 포털을 열게 되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게 루키예요. 루키는 이상한 시타우리셉터라는 무기를 들고 나타나면서 이 무기로 호크아이를 세뇌시킨 후 테사렉트를 훔쳐갑니다. 뉴퓨리는 어벤져스 아직 안 모였고 이제 어벤져스로 모아야지 합니다. 그래갖고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블랙위도우, 블랙위도우는 브루스 배너, 헐크를 설득하러 다녀와요. 그래갖고 이 4명은 잠수함인 것 같은데 날아다니는 함선을 타고 다녀요. 루키는 독일 슈투르가르트에 가가지고 루키 짓을 하다가 캡틴 아메리카랑 전투를 벌이게 되고 캡틴을 제압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아이언맨에게 바로 털리며 일단 체포됩니다. 체포해서 연행하려고 가는데 도중에 토르가 나타나요. 토르는 지구는 정복 대상이 아니라며 같이 아스가르드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아이언맨이 나타나서 서로 인사를 합니다. 처음 보는 사이니까요. 로키는 구경하다가 순순히 실드에 잡혀줍니다. 근데 뭔가 찝찝하다는 말이죠. 알고 보니 이게 다 로키의 계획이에요. 세뇌당한 호크아이가 함선에 와서 뿜 폭파시키고 브루스 배너는 헐크가 되고 토르가 헐크와 싸우게 되고 블랙 위도는 세뇌당한 호크아이를 제정신에 들도록 해주고 콜슨은 토르를 구하려다가 사망해요. 사망하지만 드라마 촬영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요. 이틈에 탈출한 로키는 뉴욕의 포탈을 열어 수많은 체타우리 종족 군대, 그러니까 외계인 군대를 들이고 도시 전체를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여기 우주고리도 있네요. 그래서 티격태격하던 어벤져스 멤버들은 마침내 하나의 목표를 가지게 되며 비로소 한 팀이 됩니다. 외계인을 처부수고 헐크는 로키를 잡고 둔기로 사용해요. 퓨니 갓. 치타우리 외계인은 끊임없이 계속 나와요. 아이언맨은 핵탄두를 들고 포탈에 직접 들어가 치타우리 군대 모선으로 날려버립니다. 치타우리 군대가 모선에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는지 모선이 파괴되자 치타우리 군대는 전멸하고 아이언맨의 포탈이 닫히기 전까지 치타우리 모선이 파괴되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지구로 떨어져 간신히 생존해요. 로키는 잡혀 우주 감옥에 가게 되고 쿠키 현상으로 타노스가 나타납니다. 타노스가 누구냐고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다음 아이언맨 3. 새로운 테러리스트 만다린이 나타나서 토니 스타크를 괴롭혀요. 빡친 토니 스타크는 현피 뜨자면서 자기 집 주소를 알려줘요. 그래서 만다린은 헬기를 보내 집을 부수고 토니 스타크는 수트를 입고 집에서 빠져나오지만 배터리가 죽어요. 배터리가 죽은 아이언맨 수트는 이 아이에게 맡기고 사자지 무기를 만들어 만다린의 아지트를 습격하는데 알고 보니 만다린은 가짜였어요. 배우에 있던 진짜 악당은 킬리언, 몸에 주의된 익스트리미스로 불을 내뿜기도 하고 엄청 세요. 토니 스타크의 수트는 아직까지 충전 중이지만 이미 저택 지하에 엄청 많은 수트를 만들어놨어요. 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면 어떡하지? 아무리 똑똑한 토니 스타크라도 지구 너머에 미지의 적이 있다는 사실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모든 대비를 해놓은 거예요. 이 많은 수트들을 원격 조종해서 킬리언이랑 싸워요. 수트를 계속 갈아입어요. 그래서 이겨요. 다음 토르 다크월드. 일단 이 영화는 다크엘프라는 종족이 에테르라는 강력한 힘을 지닌 물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토르가 이를 막기 위해 로키의 도움이 필요해서 감옥에서 꺼내주고 칼빵 맞고 죽게 해줘요. 다크엘프는 런던에 가서 빛을 흡수하고 어둠으로 바꾸려 하고 토르가 와서 저지하려고 하죠. 거의 맨손으로 싸워요. 결국 토르는 이기게 되고 오딘은 알고 보니 죽은 줄 알았던 로키였어요. 장난이 신났죠? 다크엘프로부터 빼앗은 에테르는 콜렉터에게 보관됩니다.
컬렉터가 누구냐고요?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이 영화에서는 딱히 뭐 알려드릴 게 없어요. 재미가 없거든요. 아, 토르 엄마 죽어요. 다음,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저. 닉 퓨리는 어떤 은색 로브팔을 가진 남자한테 암살을 당해요. 얘가 윈터솔저거든요. 알고 보니 실드는 하이드라가 깊숙이 침투한 상태여서 하이드라한테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온전한 실드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는 신세계의 환장님 배우님이 연상되는 유명한 엘리베이터 씬 장면을 찍고 탈출합니다. 팔콘이라는 새 친구를 만나고 윈터솔저랑 맞닥뜨리는데, 아니 너는 절벽으로 떨어졌던 버키 아니야? 버키는 그동안 하이드라에게 붙잡혀 혈청을 맞고 세뇌를 당해서 조종당하고 있었어요. 닉퓨리는 사실 살아있었고 악당을 싸버려요. 그러나 하이드라가 시민을 학살하려고 만든 미사일이 곧 발사될 거예요. 캡틴 아메리카가 미사일을 다시 조종해서 미사일이 시민 대신 함선을 쏘도록 해서 서로 부수게 만들어요. 윈터솔저랑 또 싸우게 되는데, 야 잠깐 나 너랑 안 싸울 거야. 넌 내 친구거든. 싸우기 전에 이런 말 했으면 좀 멋질 뻔했는데 한 대 제대로 맞고 이런 말을 해서 좀 멋이 없어요. 함선이 추락하고 버키는 캡틴 아메리카를 구하고 어디론가 떠납니다. 다음,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피터 퀼은 80년대에 태어났어요. 엄마를 암으로 잃고 삼심에 빠진 피터 퀼은 외계인에게 납치되어 우주 도적단으로 성장해요. 80년대 음악을 좋아하고 본인을 스타로드라고 하는데 등장인물은 금시초문이에요. 엄청 중요해 보이는 오브를 찾아내는데 이 파란 악당 로난이 가지고 싶어해요. 타노스 밑에서 명령을 받는데요. 타노스는 두 딸을 입양했어요. 한 명은 파란 레블라, 한 명은 초록색 가모라. 가모라는 스타로드가 찾은 오브를 빼앗아요. 로난 몰래 팔아 넘기려고요. 로켈라쿤이랑 그루트는 현상금이 걸린 스타로드를 생포하려고 합니다. 근데 경찰이 와서 얘네들 다 감옥에 가게 돼요. 거기서 드렉스를 만나게 되는데 드렉스의 가족을 로난이 살해했죠. 가모라가 나는 로난이랑 인연 끊었다, 이제 손 씻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 착하게 탈옥을 해요. 가지고 있는 오브는 콜렉터에게 가져가죠. 콜렉터는 수집욕이 심해서 우주 곳곳에 있는 신비한 물건들을 수집품으로 사들여요. 콜렉터가 인피니티 스톤에 대해 설명해줘요. 정말 센 돌들이에요. 근데 굳이 돌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힘을 발휘할 수 있대요. 테사렉트나 에테리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오브라는 건 파워스톤인데 엄청 강력하대요. 그러다가 악당이 나타나고 오브를 뺏어가서 루난이 파워스톤을 얻게 되면서 보라색으로 빛나고 있어요. 이제 파워스톤으로 행성을 부수려는데 스타로드가 춤추자고 해요. 시선을 뺏긴 로난은 파워스톤을 놓치게 되고 스타로드가 그걸 가로채고 4명은 손에 손을 잡고 벽을 넘지는 않고 오브를 컨트롤해서 로난을 날려버립니다. 지밖에 모르던 그루트는 라며 자기 몸을 희생해서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를 살립니다. 그러곤 안드로메다 은하계의 잔다르라는 행성에 있는 노바라는 제국에 오브를 반납하고 그동안 지은 죄를 사면받습니다. 아, 알고 보니 그루트는 살아있네요. 베이비 그루트가 되었습니다. 귀여워요. 다음,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소코비아 숲속 어딘가에 어벤져스가 다시 돌아옵니다. 하이드라의 비밀기지에 숨겨진 로키의 치타우 리셉터를 되찾으려 합니다. 알고 보니 그곳에는 초능력이 있는 쌍둥이가 있고 퀴실버는 겁나 빠르고 스칼렛 위치는 염동력을 써서 정신조작을 해요. 아무튼 치타우 리셉터를 되찾은 어벤져스 아니 토니 스타크와 브루스 배너는 이것을 이용해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해요. 토니 스타크는 인공지능으로 슈퍼로봇을 만들어서 시민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들이 만들어낸 슈퍼로봇 울트론은 만들어진 인공지능으로 다른 계획을 생각해요. 어벤져스의 멸망이요. 평화로 가는 길은 인류와 어벤져스의 멸망이네요. 울트론은 초능력 쌍둥이를 불러서 어벤져스를 없애려는 계획에 동참시키고 스칼렛 위치는 어벤져스의 정신을 조종하고 브루스는 헐크가 되어 난동을 부려요. 토니 스타크는 아이언맨 헐크버스터 아머와 함께 헐크를 진압해요. 뭐 별거 다 만들었네요. 외계인들을 가까이서 보고 나서 자신이 막을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공포심이 많이 컸나봐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 것 같아요. 한편 울트론은 치타우 리셉터를 이용해 조박사의 정신을 세뇌하고 인공세포 재생기술과 자신이 가져온 비브라늄을 융합해서 새로운 몸체를 만들 도록 시킵니다. 그나저나 치타우 리셉터에는 노랑 돌멩이가 있는데 이게 그 인피니티 스톤 중 마인드 스톤이에요. 이걸 자신의 몸 이마에 놓죠. 초능력 쌍둥이들은 울트론이 세계를 멸망시킬 거라는 걸 눈치채요. 어벤져스만 멸망시키려고 했지 세계를 멸망시키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울트론을 배신하고 착한 일을 해요. 울트론의 미완성 몸체는 이리저리 공중을 떠다니다 결국 어벤져스가 탈취합니다. 토니 스타크는 이번이야말로 완벽한 착한 울트론을 만들어내겠다며 자비스를 재프로그래밍하겠다고 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 착한 울트론을 만들게 되고 이름은 비전이래요. 울트론은 소코비아 전체를 대기권으로 들어올려요. 들어올렸다가 운석처럼 다시 지상에 충돌시키면서 인류를 멸망시키겠대요. 어벤져스는 소코비아로 가서 울트론과 그의 로봇들을 상대해요. 멋진 액션 슬로우모션과 함께 이기고, 아 그런데 울트론은 몸체가 여러 개였네요. 아니 잠깐만, 착한 마음 먹은 큐시버를 쏴 죽여요. 아 걱정 마세요, 퀴시버는 엑스맨에서 볼 수 있어요. 울트론은 소코비아를 떨어뜨리지만 아이언맨과 토르가 부셔서 운석 충돌을 막아요. 그렇게 소코비아는 날아가요. 헐크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비행선을 타게 되었어요. 블랙 위도우가 돌아오라고 하죠. 왜냐면 블랙 위도우하고 브루스 배너는 남들이 액션 영화 찍고 있을 때 지둘끼리 로맨스 영화 찍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헐크는 연락을 끊고 혼자만의 동굴에서 시간을 보내요. 어벤져스 본부에는 새로운 어벤져스들이 하나둘씩 보입니다. 다음 앤트맨. 스칼랭은 최초의 전과자 히어로예요. 스칼랭은 핌 입자를 개발한 과학자 헹크 핌을 만나게 되는데 이 핌 입자는 물체를 줄어들게 만들어요. 이걸 헹크 핌의 제자 크로스가 상업화하여서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면서 막 야망을 가져요. 헹크 핌의 일을 막기 위해 스칼랭에게 앤트맨 수트를 입히고 미션 임파서블을 찍어요. 그러나 이 악당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고 핌 입자 기술을 모방한 옐로우 재킷 수트를 입어요. 스칼랭, 그러니까 앤트맨과 옐로우 재킷은 작아지고 나서 스칼랭 딸의 방에서 결투를 펼칩니다. 가까이서 볼 때는 박진감 넘치는데 멀리서 보면 귀여워요. 호프핌은 헹크핌의 딸인데요. 스칼랭과 사랑에 빠지고 엄마를 이어 2대 와스프가 되면서 앤트맨 속편에 출연할 수 있게 돼요. 다음, 캡틴 아메리카 11호. 어벤져스는 여전히 세계를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테러와 싸우던 중 스칼렛 위치는 다듬어지지 않은 초능력 때문에 의도치 않게 한 빌딩을 날려버리게 되고 UN에서는 어벤져스에게 제약을 걸려고 하죠. 그간 외계인의 뉴욕 침공, 헐크의 난동, 소코비아 사태 등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어벤져스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UN은 어벤져스를 UN 산하에 두고 UN 허가가 내려질 때만 활동한다는 것을 중점으로 소코비아 협정을 제시합니다. 실드에 잠입했던 하이드라에 크게 되었던 스티브 로저스는 협정을 주도하는 기관을 신뢰할 수 없고 어벤져스가 활동 시에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반대합니다. 토니 스타크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게 좋다며 찬성하고, 한편 UN 회의장에서는 소코비아 협정과 관련해 와칸다의 티차카고 왕의 연설이 진행됩니다. 거기엔 트찰라 왕자도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폭탄 테러가 발생하고 트차카를 비롯한 다수의 명이 희생됩니다. 누가 테러였냐고요? 윈터 솔저가요. 스티브 로저스가 버키의 뒤를 쫓고, 버키는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스티브 로저스는 버키를 믿고 도망치는 걸 도와요. 그런데 블랙팬서가 나타나요. 블랙팬서가 누구냐고요? 아까 그 트찰라요. 그들은 이 일에 배후를 찾으려 하는데 아이언맨이 나타나 이들을 저지합니다. 토니 스타크는 캡틴 아메리카가 범법자라면 체포해야겠대요. 그리고 백업을 부르는데 세상에, 스파이더맨이에요. 아 여기서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예요. 뭐 잘 설명 안 해줘도 알겠죠. 스파이더맨이라고요. 이제 모든 히어로들은 각자 입장을 정하고 입장 정리를 하기 위해 격돌합니다. 시빌워의 서막이죠. 이거 요약해보자면 앤트맨은 거대해지고 워시는 오발사고로 이 비전의 빔을 맞고 추락했어요. 죽었을까요? 아 살았네요. 근데 척추를 크게 다쳐요. 캡틴 아메리카와 버키는 버키를 세뇌시킨 배우를 추적하고 아이언맨도 따라서 추적합니다. 그 배우를 찾아 이 셋이 한자리에 모이자 스크린에는 CCTV 화면이 보이고 토니 스타크의 부모님은 차상으로 돌아가셨는데 알고보니 사고가 아니라 암살이었네요. 그것도 버키에 의한 암살이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세뇌당했던 거라며 버키가 한 게 아니래요. 토니 스타크는 닥치래요. 그러고 나서 토니 스타크는 이 둘과 1대1로 맞짱을 떠요. 결국 캡틴 아메리카는 방패로 아크 리액터를 깨버리고 토니 스타크는 찌질하게, 그 방패 우리 아빠가 만들어준 거야, 넌 그 방패를 들 자격이 없어, 이러니까 캡틴 아메리카는 방패를 내려놓습니다. 어차피 스크래치 나서 새 방패 사려고 했거든요. 다음, 닥터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지는 잘나가는 신경외과 의사예요. 근데 운전 중 휴대폰을 보면서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차가 도로 밖으로 나가요. 차가 이리 그룹고 저리 그룹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양손이 완전히 망가져요. 섬세하게 수술을 집도했던 손이 망가지면서 외과의사로서의 삶이 끝나고 절망에 빠진 스트레인지 수송근의 카마루 타지라는 곳을 알게 되고, 가봤더니 그곳에는 에이션트 1이 있고 손 좀 고쳐달라니까 아스트랄 디멘션 유체이타를 경험하게 해주고 다양하고 기괴한 멀티버스들을 여행하게 해줍니다. 멀티버스를 경험하고 현실 세계로 돌아온 스트레인지는 자신이 알고 있던 법칙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자신을 제자로 삼아달라고 해요. 다행히도 스트레인지는 똑똑해 빠른 속도로 마법을 배워나가네요. 그런데 반면 악당 마법사는 사악한 음모를 가지고 엔션트 원이 지키고 있는 생텀을 침략합니다. 스트레인지가 이곳을 지켜요. 망토를 입었더니 공중부양도예요. 임세션을 하면서 싸우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지러워서 토를 그 와중에 엔션트 원은 칼방을 맞아 죽어요. 엔션트 원은 이제 너가 마법사들을 이끌어야 된대요. 스트레인지는 날아가서 다크 디멘션에 들어가 도루마무에게 현실 세계를 떠나달래요. 도루마무는 응 싫어하면서 스트레인지를 죽이는데 스트레인지는 도루마무에게 현실 세계를 떠나달래요. 도루마무는 응 싫어하면서
가서 스트렌지를 죽이는데, 응? 알고 보니 스트렌지는 아가모토의 눈을 이용해 시간 루프를 하며 도르마무를 시간 연역에 가둬 사망과 부활을 수차례 반복하며 도르마무에게 협박 아닌 거래를 제안해요. 도르마무는 계속되는 반복의 지겨움을 느끼고 거래 없이는 루프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거래를 수락하며 스트렌지의 말에 따라 자신의 추종자들이 캐실루스와 다른 추종자들 모두 데리고 지구에서 물러나요. 그렇게 세계는 평화를 되찾지만 한 친구 모르드는 삑다선을 탑니다. 스트렌지가 자연의 법칙을 거스렀다며 그 행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자신은 이 길을 떠나겠대요. 분명히 다음에 악당으로 만나겠죠. 아, 알고 보니 아가모토의 눈은 인피니티 스톤이었네요. 타임스톤이요. 다음,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2탄. 이 아저씨 에고는 스타로드의 아빠래요. 행성 그 자체이자 우주의 신인 셀레스티얼이래요. 멘티스라는 얘랑 같이 다녔는데 드렉스가 얘 보고 못생겼다고 해요. 네. 에고는 알고 보니 악당이에요. 모든 행성을 자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데 Guardians of Galaxy가 모두 모여 에고의 행성 지표면을 파고 들어가 에고의 코어를 파괴하려고 하죠. 코어에 뚫어놓은 구멍으로는 그루트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로켓이 그루트에게 폭탄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얘가 자꾸 다른 버튼을 누르려고 해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한 버튼을 누르고 행성을 날려버립니다. 스타로드의 정신적 아버지 욘드의 희생으로 스타로드는 극적으로 살아나고 자매들은 서로 화해를 한 것 같아요. 그루트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듭니다. 다음, 스파이더맨 홈커밍. 11호 이후 토니 스타크는 피터 파커에게 그냥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이나 되려 아직 어벤져스가 되기엔 시기상조래요. 그래도 토니 스타크에게서 받은 수트를 입고 소소한 히어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벌처를 맞닥뜨려요. 유람선을 반쪽 안 되니까 스파이더맨이 중간에서 무너진 걸 막으려는데 2% 부족해요. 이때 등장한 아이언맨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 참사도 피합니다. 사건이 대충 마무리되고 아이언맨은 피터 파커에게서 수트를 입을 자격이 없다면서 수트를 압수해요. 피터 파커는 좌절과 반성의 시간을 보내며 평범한 고등학생의 삶으로 돌아가고 그러던 중 짝사랑하던 리즈의 졸업파티 파트너가 되죠. 아니 근데 얘 아빠가 벌처인 거예요. 우와, 이런 우연이 있다니. 벌처가 스파이더맨을 때려 이기고 어벤져스 물품들을 훔쳐가려고 하자 스파이더맨과 싸우던 중 손상된 수트가 말썽을 부립니다. 수트가 폭발하려고 하자 피터는 겨우 벌처를 구해내고 벌처의 수트는 폭발하죠. 그 후 토니 스타크는 피터 파커에게 새로운 스파이더맨 수트를 보여주며 피터 파커에게 어벤져스 스카웃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피터 파커는 아 그것도 좋은데 저 고등학교 졸업해야 돼요. 대학도 가야 되는데 대학 등록금 좀 내주실? 이러면서 제안을 거절합니다. 토니 스타크는 피터 파커를 진짜로 어벤져스로 영입한다고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었어요. 마땅히 터뜨릴 만한 화제거리가 없어지자 페퍼와 약혼한다면서 얼버무립니다. 다음, 데로가 제일 좋아하는 토르 라그나로크. 토르는 아스가르드로 돌아오는데 아빠가 좀 이상해 보여요. 토르는 아빠가 로키라는 걸 눈치채죠. 돌고 돌아 진짜 아빠를 찾게 되고 오딘은 미안하다 아들아, 아들들아 나는 죽어간다, 아 그리고 너네 헬라라는 누나도 있다, 누나는 또 죽음의 여신이래요. 오딘은 반딧불이가 되며 죽고 헬라가 나타나죠. 토르는 누나한테 망치를 던지는데 누나는 한 손으로 막으면서 그걸 부셔요. 테사릭트로 복구된 빅프로스트를 타고 도망치려는데 헬라가 따라와서 로키와 토르를 차례대로 이탈시키고 헬라는 아스가르드로 입성합니다. 토르는 궤도에서 벗어나 쓰레기 더미로 떨어지게 돼요. 떨어진 토르를 발견한 발키리는 그랜드마스터에게 데려갑니다. 와, 그랜드마스터 티어 부럽다. 그랜드마스터는 토르를 글라디에이터처럼 노예 검투사로 만들어요. 토르는 검투장에 들어서 헐크를 만납니다. 이상치 못한 헐크의 등장에 환호하며 기뻐하지만 헐크는 난 브루스 배너가 아니라며 싸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둘은 싸우게 되고 결국 무승부로 끝납니다. 예, 무승부예요. 토르는 헐크가 에이지 오브 울트론 이후에 어떻게 이 행성에 도달했는지 알게 되고 토르는 비행선으로 가서 블랙 위도우의 메시지를 엉겹결에 틀게 되자 헐크는 다시 브루스 배너가 되어 비행선이 고장나서 그들은 큰 포탈을 통해 아스가르드로 가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더 큰 비행선이 필요하죠. 그래서 로키와 함께 비행선을 탈취해요. 그동안 아스가르드에서는 헬라가 왕국을 정복하려 하고 토르가 도착해서 헬라를 저지합니다. 괜히 저지하려다가 눈을 잃어요. 아빠처럼 한쪽 눈을 잃은 토르는 아빠를 찾고 아 누나가 너무 세요 하면서 아빠한테 찡찡댑니다. 아빠 뮬리르 망치 없이는 누나를 이길 수 없어요 라고 하자 오딘은 네가 무슨 망치의 신이냐며 지금까지 너가 뮬리르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너의 힘이었고 뮬리르는 단순히 이를 제어하는 데 도움을 줬을 뿐이래요. 그래요, 토르는 천둥의 신이었어요.
두둥탁. 토르는 각성하고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헬라는 아스가르드로부터 무한히 강해지는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헬라를 이길 수 없어요. 토르는 백성이 있는 곳이 곧 아스가르드라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고 로키를 보내 수르트의 왕관과 영혼의 불꽃을 결합해 수르트를 부활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로키는 테사렉트의 눈독을 들이는데 분명 당연히 가져갔겠죠? 아무튼 수르트가 부활을 하면서 라그나로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라그나로크. 토르는 헬라를 이길 수 없지만 수르트가 이길 수 있죠. 헬라를 제압하면서 아스가르드의 폭발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소멸됩니다. 아스가르드 사람들은 빼고요. 토르와 아스가르드 사람들은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활보하게 됩니다. 다음! 블랙팬서. 트찰라는 와칸다의 왕이 되어 와칸다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최빈국이라고 알려졌는데 사실은 비브라늄을 포함한 막대한 자원의 축복으로 고도로 발전된 기술과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와칸다의 왕은 하트허브를 먹고 와칸다의 왕이 되는데요. 하트허브는 슈퍼파워를 줘요. 트찰라의 아빠 트차카가 테러로 숨을 거두면서 트찰라가 전통에 따라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이 왕위에 도전하는 킬몽거가 나타나서 트찰라를 이겨버리고 왕을 이겨버린 킬몽거는 정통 의뢰에 따라 새롭게 왕위에 오릅니다. 트찰라는 주인공 버프로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다시 와칸다로 돌아가서 수트를 입고 킬몽거와 다시 붙습니다. 뭐 당연히 블랙팬서가 이기죠. 주인공이니까요. 트찰라는 킬몽거가 악당이 된 이유가 왕국의 세국 정체에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왕국을 개방하여 유엔에서 와칸다의 자원과 기술을 세계와 나누겠다며 인류에 있는 국왕으로서 성장합니다. 다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테니 스포일러 주의하시고요. 근데 스포일러 당하기 싫으시면서 왜 지금까지 이 영상 보고 있던 지금까지 거예요? 지금까지 들은 모든 이야기들이 인피니티 스톤 이야기로 귀결돼요. 타노스가 조용히 알게 모르게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고 있었죠. 이제 그의 손에 모든 인피니티 스톤을 손에 넣을 차례입니다. 타노스는 토르와 아스가르드가 타고 있던 우주선을 공격해요. 이때 이미 파워스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파워스톤이 있던 잔다르를 이미 침공했다는 거죠. 이제 스페이스 스톤을 가지기 위해 로키가 가지고 있는 테서렉트를 노립니다. 토르는 이미 빈사 상태가 되고 헐크가 나서 타노스에 대항하지만 타노스가 그렇게 호락하지 않아요. 헐크보다 엄청 세네요. 파워스톤 때문인가봐요. 거기 있던 헤임달은 헐크를 비프루스트로 형태로 지구로 보내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영화 첫 희생양이 됩니다. 로키는 타노스의 부하들이 좀 세 보이니까 타노스에게 충성한다고 합니다. 는 사실 방심을 유도하여 단검으로 타노스를 찌르려고 하는 건데 타노스는 알고 있었죠. 로키를 들어올리고 바로 죽여버립니다. 이번엔 정말 죽은 걸까요? 앞으로 로키를 볼 수 없는 걸까요? 아마도요. 타노스는 마침내 스페이스 스톤을 얻게 되고 부하들과 사라집니다. 한편 지구에서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원과 노닥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헐? 그 브루스 배너가 떨어져요. 타노스 이즈 커밍이네요. 토니 스타크는 페퍼와 자녀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타나요. 토니 스타크는 길거리에서 표 파는 사람인 줄 알아요. 토니 스타크는 인피니티 스톤에 대해 알게 되고 타노스가 이걸 노리고 있다는 걸 전해들어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임스톤을 가지고 있는 상황. 토니 스타크는 간단하게 그 타임스톤을 파괴하면 되겠네 하고 싱겁게 얘기해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임스톤을 보호하기 위해 맹세를 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상황이 상황인 만큼 고집부릴 때가 아니라며 화를 내요. 옆에서 지켜보던 브루스 배너는 그럼 그건 접어두고 마인드스톤을 가진 비전의 행방을 묻습니다. 토니 스타크는 스티브 로저스를 통해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우주에 있는 동안 11월을 보지 못한 브루스 배너는 뭐가 어렵냐는 듯 얼른 스티브 로저스한테 전화하라고 해요. 토니 스타크는 네가 없는 동안 어벤져스가 해체했다는 걸 알려주며 스티브 로저스와의 관계가 틀어졌다며 설명합니다. 브루스 배너는 우리가 무슨 비틀즈라도 되냐며 뭔 해체냐며 비아냥거리면서 자존심 상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방금 토니 스타크가 닥터 스트레인지한테 했던 말을 되풀이합니다. 바로 그때 타임스톤을 빼앗으러 타노스의 부하들이 도착합니다. 브루스 배너가 헐크를 불러내려고 노력하지만 헐크는 타노스한테 발리고 나서 쪽팔린가봐요. 안 나와요. 그러자 토니 스타크가 나섭니다. 나노테크로 새롭게 수트를 만들었네요. 겁나 멋져요. 컬 옵시디언과 싸웁니다. 꽤 힘겹지만 스파이더맨이 등장하죠. 닥터 스트레인지는 에보니모와 가위바위보 같은 마법 대결을 펼치는데요. 에보니모가 닥터 스트레인지를 제압하고 타임스톤을 뺏으려 하지만 손에 고추장이 묻어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걸 지키기 위해 마법을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를 통째로 우주선으로 빨아들여서 데려가려는데 스파이더맨이 1+1으로 딸려들었고요. 우주선의 고도가 높아지면서 숨을 쉬기 힘든 와중에 아 다행히 토니 스타크가 수트를 입혀줍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주려고 했던 나노테크 수트네요. 아이언 스파이더가 됩니다. 한편 우주선에서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침수를 맞으며 고문당하고 있네요.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이 나타나 에보니모를 바깥 우주로 날려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타노스의 기지
시리즈로 쳐들어가 타노스를 해치우기로 합니다. 한편 우주 다른 어딘가에서는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가 있습니다. 토르를 로드킬 해버리네요. 토르는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고 있다며 말해주는데 옆에 있는 가모라가 더 잘 알고 있겠죠. 타노스의 양면이니까요. 타노스의 계획은 우주 생명체의 절반을 소멸시켜 자원고갈로 인한 멸종을 막으려는 나름대로의 행성을 구하려는 계획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인피니티 스톤으로 자원을 풍부하게 만들어 자원고갈 문제 전체를 해결할 생각을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모든 인피니티 스톤을 갖고 난 후에 스냅으로 우주 생명체의 절반을 날려버린답니다. Just like that. 토르는 타노스를 무찌르기 위해 무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로켓 라쿤을 무기라고 했나? 나도 따라갈래 라고 합니다. 무기를 참 좋아해. 그래갖고 토르, 로켓 라쿤 그리고 그레트는 무기를 얻으러 가죠. 다른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멤버들은 콜렉터가 가지고 있는 에테리, 즉 리얼리티 스톤을 찾으러 가는데요. 이미 타노스가 도착한 상태네요. 가모라가 타노스를 검으로 찔러버립니다. 어? 뭐야? 최종 보스가 뭐 이래 약해? 하는 순간 타노스는 이미 리얼리티 스톤을 가지고 환영으로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를 환영해줬던 것이었죠. 당연히 타노스는 검에 찔리지도 않았죠. 드렉스와 멘티스는 제압당하고 뒤이어 가모라가 붙잡히고 가모라는 스타로드에게 자신을 쏘라고 합니다. 자신의 고문에 정보를 캐내려는 걸 막기 위해서죠. 스타로드는 못하죠. 가모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스타로드는 큰 결심하고 쏘려는데 비누방울이 나와요. 타노스는 데이를 위해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희생하는 모습을 감탄하며 I like it 이란 한마디를 남긴 뒤 가모라와 함께 사라집니다. 사위가 마음에 들었나봐요. 드렉스와 멘티스는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마인드스톤은 여전히 비전에게 박혀있네요. 분장하기 귀찮았는지 이제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곤 스칼렛 위치하고는 사랑에 빠져요. 그러나 솔로인 타노스의 부하에게 걸려 응징당하고 마인드스톤을 뺏기 위기에 처합니다. 스칼렛 위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염력으로 척추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그래도 타노스의 부하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쫓아와요. 비전은 크게 다치고 스칼렛 위치 혼자 상대해야 하는 상황. 그때 누군가 나타났는데요. 세상에, 스티브 로저스네요. 블랙 위도우와 팔콘도 같이 나와서 타노스의 부하들을 쫓아내고 어벤져스 본부로 돌아갑니다. 11월 이후 도망자 신세였던 이들을 체포하라는 장관의 말을 무시하고 제임스 로드와 모인이 그들은 타노스를 막기 위해 회의를 합니다. 비전은 타노스가 마인드스톤을 갖지 못하도록 파괴해야 한다며 스칼렛 위치가 파괴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스칼렛 위치는 그걸 파괴하면 비전도 같이 죽게 될까봐 무섭습니다. 이때 브루스 배너는 비전의 톤, 자비스, 울트론, 본인, 토니 스타크 등 여러가지 존재가 섞여 만들어진 생명체이기 때문에 스톤 없이도 존재할 수 있을 거래요. 그렇게 스톤을 분리하기로 결정한 팀은 와칸다로 향합니다. 와칸다라면 진보된 기술을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한편 우주 저편 타노스의 고향 타이탄에서는 어벤져스와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가 만납니다. 티격태격하다가 어? 너 인간이었어? 어 나도 하면서 서로 같이 타노스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스타로드와 아이언맨은 누구의 계획이 더 나은지 입씨름하고 있고 닥터 스트레인지는 발작을 하는데 알고 보니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가능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400만 605가지의 미래를 보았는데 그중 승리하는 미래는 단 하나래요. 또 한편 타노스의 우주선에서는 가모라의 동생 네블라가 잡혀있어요. 네블라의 머리를 뜯어보니 가모라가 소울스톤이 어디있는지 알고 있다네요. 타노스는 소울스톤의 해방을 알려주지 않으면 계속 네블라를 고문하겠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모라는 타노스를 소울스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데 소울스톤의 수호자 레드스컬을 만납니다. 아, 테서렉트를 집어드는 순간에 여기로 순간이동하게 된 건가 봐요. 맞아요. 아까 내가 말했죠?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소울스톤을 가지려면 사랑하는 것을 희생해야 된대요. 가모라는 하! 너 같은 외계인이 사랑하는 게 있을 리 없다며 비웃지만 돌아서는 타노스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타노스는 가모라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가모라를 절벽에서 던지며 희생시키면서 소울스톤을 얻게 됩니다. 지구에 있는 팀은 와칸다에 도착하고 트찰라 블랙팬서를 만나고 스티브 로저스의 오랜 친구 버키도 만나는 트찰라의 동생 슈리는 비전으로부터 마인드스톤을 꺼내려고 합니다. 그 순간 또 우주선이 와칸다를 습격하고 트찰라는 와칸다 시민들을 대피시키며 스티브 로저스에게 와칸다에서 만든 방패를 지급합니다. 헐크는 여전히 싸우기 싫어해서 브루스 배너가 헐크버스터 와머를 입고 본격적으로 CG 떡칠이 된 큰 전쟁을 하게 됩니다. 현실보다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또 한편 우주에서는 로켓 라쿤이 토르에게 여분의 누나를 선물해줍니다. 일행들은 티리온 라니스터를 만납니다. 아 여기서는 에이트리 니다벨리를 지도자로 나와요. 타노스가 니다벨리
갈릴리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인피니티 건틀렛을 만들게 하고 정작 건틀렛이 완성되자 자신에게 대적할 다른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니다벨리르의 난쟁이들을 모두 죽였대요. 무기를 만들기 위한 용광로가 식어서 재가동시키기 위해 토르는 오랜만에 근육을 씁니다. 별 하나의 에너지를 통째로 견디면서 새로운 도끼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아 근데 이 답답한 에이트리가 손잡이를 못 찾고 있어요. 이 와중에 죽어가는 토르를 보고 결심한 그루트는 자신의 팔을 잘라서 손잡이를 만듭니다. 그렇게 스톰브레이커가 완성됩니다. 와칸다에서는 CG를 너무 번복해놔서 히어로들이 수적으로 열세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뿡! 비프로스트를 통해 토르와 친구들이 와칸다로 넘어오고 토르는 우주나무, 총둔 토끼 친구들을 소개시켜줘요. 그리고 새로 만든 스톤브레이커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또 한편 타이탄에서는 타노스가 도착해요. 히어로들이 타노스에게 덤벼보지만 역부족이에요. 그때 우주선에서 탈출한 네뷸라가 타이탄으로 돌격합니다. 모든 히어로들이 다 함께 합심하여 잠시 동안 타노스를 무력화합니다. 이 틈을 타 멘티스가 정신공격으로 타노스를 제압하죠. 건틀릿을 벗기는 와중에 작전 성공인 신남 스타로드가 가무라의 행방을 묻자 타노스가 죽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성을 잃은 스타로드는 멀쩡한 총을 놔두고 쏘지는 않고 타노스의 얼굴을 때려요. 그 충격에 멘티스의 손이 떨어져 정신공격이 풀리고 타노스는 정신을 차립니다. 거의 벗긴 건틀릿을 다시 끼고 빡친 타노스는 파워스톤으로 타이탄 위성을 분해해서 스페이스스톤으로 던져버려요. 떨어지는 운석에 데미지를 입은 히어로들은 기절해버리고 운석으로 붕괴된 땅에서 닥터 스트레인지는 소서러 스프림으로써 타노스와 결전을 펼칩니다. 엘드리치 라이트를 통해 폭발을 일으키고 타노스가 파워스톤으로 공격하자 미러 디멘션으로 무력화하여 맞받아쳐 미러 디멘션을 가두려 하고 타노스는 또 미러 디멘션을 파워스톤으로 부수고 부서진 디멘션으로 모아 구체로 만들어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쏘는데 또 이걸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빗대로 바꿔버립니다. 갑자기 팔이 여러 개 생기더니 환영을 소환해 엘드리치로 타노스를 묶는데 타노스는 또 이걸 파워스톤과 소울스톤으로 없애버리고 닥터 스트레인지를 당겨 제압합니다. 아가모토의 눈을 빼서 타임스톤을 얻으려는데 사쿠라입니다. 다음 아이언맨 차례입니다. 아이언맨은 나무 기술로 여러가지 무기로 타노스를 상대하며 타노스의 볼에 상처를 냅니다. 그래도 타노스는 여전히 세고 아이언맨이 만든 검을 부러뜨려 역으로 토니 스타크에게 칼빵을 꽂습니다. 타노스가 아이언맨을 끝내려는 순간 닥터 스트레인지는 마치 하늘 위에 있는 별을 가져다 타임스톤으로 만들듯 타임스톤을 보이며 토니 스타크를 살리기 위해 타임스톤을 타노스에게 넘깁니다. 그렇게 타노스는 타임스톤을 얻게 되고 다섯 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얻게 되고 또다시 사라집니다. 토니 스타크는 나노 기술을 이용해 자가 치료하며 왜 타임스톤을 넘겨준 거냐며 묻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가망이 없다고 이게 우리가 이기는 단 하나의 방법이래요. 지구로 돌아가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데 스칼렛 위치가 전장으로 나와 염동력으로 휩습니다. 그때 다섯 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가진 타노스가 지구로 옵니다. 당연히 히어로들은 하나둘씩 타노스에 대항하다 하나둘씩 쓰러지죠. 인피니티 스톤으로 아주 양악을 해요. 캡틴 아메리카는 타노스에게 맞서 싸우는데 의외로 선전하는 듯 하는데 1초 견디네요. 마인드 스톤을 분리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어 파괴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는 판단에 비전은 스칼렛 위치에게 마인드 스톤을 파괴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성공하냐고요? 네, 성공해요. 마인드스톤이 폭파되면서 비전도 사라져요. 그러나 타노스에게는 타임스톤이 있었고 컨트롤 Z를 눌러 되돌리게 합니다. 비전을 부활시키고 이마에 박힌 마인드스톤을 손가락으로 뽑아버리면서 비전을 두 번 죽여요. 마침내 타노스는 모든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고 알록달록 무지개의 힘을 얻습니다. 그 순간 날아오는 번개. 타노스는 건틀렛의 모든 스톤의 힘으로 토르에게 반격하지만 날아오는 스톤 브레이커를 막을 순 없습니다. 오! 타노스의 가슴이 꽂히네요. 토르는 분노에 찬 목소리, 그래 내가 너 죽인다고 말했지 이러면서 스톤브레이커를 더 깊숙이 쑤셔 넣습니다. 타노스는 숨이 먹기 전 머리를 노렸어야지 라면서 손가락을 튕기며 인피니티 건틀렛을 사용합니다. 스냅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후 타노스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 사라집니다. 히어로들도 뭐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당황하기는 마찬가지. 세상에 버키가 먼지가 되고 있어요. 블랙팬서도 사라지고 그루트도 사라지고 스칼렛 위치도 사라지고 타노스가 계획대로 우주 생명체 절반을 날려버렸나 봅니다. 멘티스도 사라지고 드렉스도 사라지고 스타로드도 사라지고 스파이더맨은요? 스파이더맨은 어떻게 되는데요? 스파이더맨은 미스터 스타크 I don't feel so good 이러면서 토니 스타크 품에서 사라집니다.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동료들이 죽는 토니 스타크가 죽음보다 두려워했던 악몽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많은 히어로가 먼지가 돼버린 상황, 다음 속편에서는 출연료가 절감되겠어요. 한편 타노스는 계획을 이루고 마침내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인피니티 워는 타노스의 씁쓸한 미소와 함께 막을 내립니다. 다음, 앤트맨과 와스프. 작중 시간의 인피니티 워 직전의 시간대입니다. 11화 사건 이후 스칼렛은 같은 연구 중이어서 타노스와 싸우지는 못하고 와스프와 힘을 합쳐 고스트에 맞서 싸우는데요. 생각보다 고스트는 착한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들이 양자 연역을 다룬다는 겁니다. 헹크핌의 부인 1대 와스프였던 제닛 벤다인이 소립자보다도 더 작아지게 되면서 양자 연역에 빠졌죠. 그래서 제닛 벤다인을 구하기 위해 헹크핌은 양자 연역에 진입하여 성공합니다. 제닛 벤다인을 구하면서 제닛 벤다인은 고스트를 치료해주고 쿠크 양상에 쌓은 고스트를 더 호전시키기 위해 양자 에너지를 수집하려고 앤트맨은 양자 연역으로 가는데 앤트맨이 양자 연역에 있는 동안 스냅이 일어나요. 이러면서 앤트맨은 양자 연역에 갇히게 돼요. 다음, 캡틴 마블입니다. 캐럴 댄버스는 미국 공군 베테랑 파일럿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광자인진의 폭발에 휘날리면서 그 에너지가 체내에 흡수돼 초인적인 능력을 얻었죠. 이 능력이 너무 막강해서 지구만 지키기엔 아까워 지구를 떠나 우주를 활보하며 우주를 지켰죠. 30년 동안요. 지구를 떠나기 전에 닉퓨리에게 삐삐를 전해주며 꼭 필요할 때 자신을 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닉퓨리는 한 번도 삐삐 호출을 안 하다가 처음으로 스냅을 당하기 직전에 삐삐 호출을 하죠. 쿠키 영상에서 닉퓨리의 호출을 받은 캡틴 마블이 어벤져스 본부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다음, 드디어 어벤져스 엔드게임. 시간대는 다시 타노스가 스냅을 한 이후입니다. 연료와 식량이 떨어진 우주선에서 토니 스타크와 넬뷸라는 함께 정처없이 떠돕니다. 그러다 토니 스타크는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잠을 청합니다. 넬뷸라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걸 직감한 듯 편히 앉힌 뒤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런데 이때 캡틴 마블이 나타나 기적적으로 지구로 착륙하게 되네요. 우와, 이런 우연이. 토니 스타크와 네빌라는 살아남은 동료들과 제외하고 제외의 기쁨을 뒤로한 채 우주 생명체의 절반을 날려버린 타노스를 찾아가 인피니티 스톤을 빼서 모든 것을 되돌리려 하죠. 타노스는 정령 퇴직하고 귀농한 사람 마냥 행성에서 정원을 가꾸고 있는데요. 어벤져스한테 당하기 딱 좋은 날씨죠. 이번엔 즉시 건틀렛을 벗겨내는 데 성공하는데 그런데 세상에 인피니티 스톤이 없어요. 타노스가 말하기 더 이상 사용 못하도록 파괴했대요. 토르는 바로 타노스의 목을 베어버리면서 인피니티 워에서 했던 실수를 만회합니다. 그러나 스냅을 해서 되돌릴 수가 없으니 어벤져스는 또다시 한번 패배한 기분이 드네요. 5 년 후 지구는 아직 스냅에서 회복 중입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실종자 물품 보관소에 처박혀있던 벤 주변을 얼쩡거리던 쥐 한 마리가 우연히 장치의 버튼을 누르게 되고 우연히 양자 연역에 갇혀있던 앤트맨이 탈출합니다. 앤트맨 스칼랭은 어벤져스 본부에 찾아가 양자 연역을 이용해 시간여행을 해서 모두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요. 가족과 같던 유일한 동료들은 이런 상실감에 허덕이던 나타샤는 희망을 갖게 되고 그 시간여행을 실현시키기 위해 다함께 토니 스타크를 찾아가 설득하지만 토니 스타크는 딸이 있는 상태고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룰 수 없다며 시간여행의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벤져스는 자기들이 아는 두 번째로 똑똑한 브루스 배너를 찾아갑니다. 브루스 배너는 완전히 헐크와 융합이 된 모습이네요. 브루스 배너가 타임머신을 만들려고 하지만 썩 성공하는 것 같진 않아요. 한편 토니 스타크는 뭔가 찜찜했는지 시간여행이 가능한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피터 파커가 문득 생각났거든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시간여행이 가능하답니다. 저번에 물질을 만들더니 이번엔 타임머신을 만들게 되네요. 토니 스타크는 스티브 로저스에게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선물하며 어벤져스 본부로 옵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멤버들을 하나둘씩 모으는데요. 로켓 라쿤과 헐크는 노르웨이로 향해 뚱르를 찾아갑니다. 토르는 방구석 페인이 되어 루소 형제가 좋아하는 포트나이트 게임을 하고 있네요. 상처를 감추려 애써 쿨한 척 해보려 하지만 그 너머에는 가족과 동료를 잃은 쓸쓸함이 보입니다. 도쿄에서는 나타샤가 호크아이를 찾아갑니다. 호크아이는 인피니티 워 시간대에서 11호 이후 스칼랭처럼 같은 연구 중이었죠. 스냅으로 가족을 잃은 그는 5년 동안 허무감과 분노로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범죄 조직을 몰살하고 다녔습니다. 마침내 모두가 어벤져스 본부에 모여 시간 강탈 작전을 개시합니다. 인피니티 스톤이 있는 각 과거의 시간과 장소로 돌아가 인피니티 스톤을 가져오려고 하죠. 브루스 배너와 스티브 로저스, 토니 스타크, 스칼랭은 어벤져스 첫 편을 리부트하듯 치타우리가 침공하던 시간대의 뉴욕을 재방문합니다. 브루스 배너는 생텀으로 가서 잡몹을 처리하고 있던 에이션트 원을 설득해 타임스톤을 얻어요. 나머지 멤버들, 스타크 타워에서 스티브 로저스가 헤일 하이드라를 외치며 마인드 스톤을 탈취합니다. 과거에 나와 마주쳐 싸우게 되지만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를 스포하면서 노련미로 현재의 스티브 로저스는 아메리카의 엉덩이를 보여주고 있는 과거의 캡틴 아메리카를 이겨요. 그러나 토니 스타크와 스칼랭은 스페이스 스톤을 탈취하는데 실패하면서 오히려 루키가 드라마 출연하도록 탈출하는 데 도와줘요. 이후 일행은 다른 시간대에 스페이스 스톤을 가져오기로 합니다. 스칼랭은 핀 입자가 현재로 되돌아갈 양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간대로 가면 되돌아갈 수 없을
될 거라 말리지만 토니 스타크는 1970년대에 실드 본부로 가면 테사렉트와 핌 입자가 있을 거라 추측합니다. 그렇게 토니 스타크와 스티브 로저스는 과거에서 더 과거로 향하고 토니 스타크는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 잠시 동안 감정이 북받치는 장면을 만듭니다. 스티브 로저스는 자신이 사랑하던 에이전트 카터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보게 됩니다. 다행히도 젊은 헹크 핌에게는 여분의 핌 입자가 있었네요. 테사렉트도 물론 있었고요. 한편 토르와 로켓 라쿤은 2014년에 아스가르드로 향합니다. 노젠 토르 다크월드의 배경이 되는 곳이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직접 봤던 토르는 공황장애가 오고 답답한 로켓 라쿤은 혼자 나탈리 포트만에게서 리얼리티 스톤을 추출해내려고 하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겠지만 토르는 자신의 엄마 프리가와 마주치게 되고 대화를 통해 정신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듯 합니다. 갑자기 멈춰서서 팔을 뻗으며 기다려보니 뮬리르가 그 망치가 손에 쥐어지게 되네요. 토르는 다시 그 망치를 들 자격이 생겼다며 기뻐합니다. 블랙 위도우와 호크아이는 소울스톤에 있는 행성으로 가요. 레드스크롤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해야 한다고 말해줘요. 절친한 두 사람은 서로 자신이 희생하겠다며 싸우게 되고 희생하려고 하는 상대를 막으려 합니다. 결국 블랙 위도우는 소울스톤을 얻기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임스 로드와 네빌라는 2014년에 모락으로 가는데요.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1편 시간대입니다. 스타로드 오프닝 씬에서 보여줬던 뮤직비디오는 다 음악발이었네요. 노래 못하는 죄로 한 대 때려주고 파워스톤을 직접 탈취합니다. 비교적 손쉽게 파워스톤을 얻고 현재로 복귀하려는데 제임스 로드만 복귀하고 네빌라는 이상 증세를 보이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알고 보니 과거의 네빌라랑 같은 와이파이를 쓰게 되면서 발생한 증상이네요. 과거의 네빌라는 아직 타노스의 편에서 그를 위해 뭐든 하던 시절이었죠. 같은 와이파이를 쓰게 되면서 현재의 네빌라와 연결이 된 과거의 네빌라를 통해 1사 타노스는 기억을 엿보게 되고 결국 시간 강탈 작전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여행하던 네빌라를 납치해 핀입자를 뺏고 자신의 편에 있는 네빌라를 변장시켜 현재의 시간대의 지구로 보냅니다. 그래갖고 모든 히어로가 시간 강탈 작전에 성공하고 복귀를 하지만 나타샤의 빈자리는 채울 수 없습니다. 토니 스타크가 자신만의 인피니티 건틀렛을 만들지만 인피니티 스톤의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누구든 스냅을 하고 난 후에 생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마선의 내성에 있는 강한 육체의 브루스 배너가 건틀렛을 착용해 스냅을 하기로 합니다. 브루스 배너는 아주 힘겹게 스냅을 합니다.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듯 합니다. 이 틈에 1사 네빌라는 1사 타노스와 그 부대를 타임머신으로 불러들여 타노스의 함선은 어벤져스 본부를 공격합니다. 현재의 네빌라가 1사 가모라를 설득해 1사 타노스를 배신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1사 네빌라는 설득하지 못해 죽이게 됩니다. 아, 다행히도 백투더 퓨처처럼 과거의 네빌라의 죽음이 현재의 네빌라에겐 영향을 주진 않네요. 한편 어벤져스에서 가장 많은 출연료를 받고 있는 이 3명은 출연료 값을 하려고 1사 타노스와 맞닥뜨립니다. 1사 타노스는 이번엔 절반이 아닌 전부 다 쓸어버려서 우주를 다시 재건하겠대요. 인피니티 스톤이 없어도 타노스는 강해요. 자신이 죽을 뻔한 경험을 토르도 경험하도록 해줘요. 그때 뮬리리가 들립니다. 어? 토르가 한 게 아닌데요? 알고 보니 캡틴 아메리카가 그 망치를 움직이는 거네요. 오딘이 그 망치를 들 수 있는 자는 토르의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언령을 걸어놨었죠. 그 망치를 쥔 캡틴 아메리카는 번개까지 쓰면서 타노스를 공격하지만 타노스는 강해요. 게다가 부대까지 내려와요. 세계 아니 우주의 종말이 다가온 듯 합니다. 그런데 잠깐 언제 에어팟을 꼈는지 캡틴 아메리카의 귀에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저는 소름이 돋기 시작하면서 목소리의 주인공을 추적합니다. 이어서 포탈이 열리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돌아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 팔콘도 보이고 동시에 타노스의 스냅으로 사라졌던 히어로들이 모두 돌아오죠. 이제 모든 22편의 영화 클라이막스입니다. 마블 영화 안 보면 핀잔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장면 안 봐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 전쟁. 스타로드는 가모라와 제외하지만 과거의 가모라는 미래의 자신이 이런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걸 기억 못해요. 건틀렛이 타노스 부대에 노출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건틀렛을 양자녀에게 잠시 숨기려 하죠. 전쟁이 끝나고 과거의 시간대로 다시 돌아가 인피니티 스톤을 맞는 시간대와 장소로 도로 갖다 놔야 하니까요. 그러나 타노스 부대는 인피니티 건틀렛을 발견하고 그렇게 건틀렛을 두고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스칼렛 위치는 타노스를 가로막고 비전에 대한 복수를 하죠. 타노스는 함선의 폭격 지원으로 겨우 벗어나요. 폭격이 계속되는 와중에 어벤져스는 이도저도 못하는 상태. 와중에 캡틴 마블이 나타납니다. 걸크러쉬를 보여주죠. 캡틴 마블이 건틀렛을 들고 양자 터널로 날아갑니다. 그러나 간발의 차로 타노스가 양자 터널을 폭파시키고 건틀렛을 빼앗습니다. 토니 스타크는 닥터 스트레인지를 바라보고 스트레인지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라는 걸 상기시켜줍니다.
교통사고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아직 후유증이 남아있는지 아주 힘겹게 손가락을 들춰보입니다. 토니 스타크는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알죠. 타노스가 걸쳐있는 건틀렛을 고쳐 끼고 타노스가 스냅을 하자 어? 잠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요. 왜냐면 토니 스타크가 인피니티 스톤을 자기 손으로 옮겼거든요. 그리고 명대사를 남기며 스냅을 합니다. 타노스 부대는 먼지가 되고 어리빠진 타노스는 체념한 듯 더불어 먼지가 됩니다. 평범한 인간의 몸으로 인피니티 스톤의 힘을 견디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토니 스타크는 자신을 희생하여 전 우주의 평화를 지켜내죠. 모든 히어로가 함께 장례식을 치러주고 토니 스타크는 딸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러나 이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계속 이어집니다. 토르는 발키리에게 아스가르드 왕위를 물려주고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에 합류합니다. 인피니티 스톤도 각 시간대와 장소에 맞게 되돌려 보내기 위해 캡틴 아메리카를 보내지만 캡틴 아메리카는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늙은 스티브 로저스의 모습으로 돌아오거든요. 과거에 돌아간 김에 그 시간대에 정착해 쭉 살아온 듯 합니다. 여행 선물도 잊지 않습니다. 방패를 팔콘에게 물려주네요. 마지막엔 페기 카터와 춤추는 스티브 로저스를 보여주면서 엔드게임의 끝이 납니다. 다음 마지막이니까 집중해주세요. 스파이더맨 Far From Home입니다. 닉 퓨리와 마리아 힐은 멕시코에서 이상한 생명체가 나타난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대적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이언맨의 스냅 이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다룬 사건은 바로 여름방학입니다. 먼지가 되면서 사라졌던 사람들이 반짝거리며 돌아온 블립이라고 불리는 사태로 아노미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한편 돌아온 사람들이 5년 전 아이를 그대로 유지한 채 돌아왔다는 게 밝혀지면서 사회가 더욱 혼란스러운 와중에 어벤져스 멤버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사회는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16살 피터 파커에게도 힘겨운 시간이겠죠. 특히 토니 스타크에 대한 그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한 피터 파커는 과학 역사 체험 활동으로 친구들과 유럽을 갑니다. 더불어 MJ에게 고백을 할 계획을 세우죠. 이후 닉 퓨리에게 전화가 오는데 피터 파커는 부담감과 중압감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둘은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오르고 뭔 물거인이 나타나서 도시를 파괴합니다. 그러자 아까 이상한 생물체를 상대했던 사람이 나타나서 물고인도 물리치죠. 뉴스를 보니 이 사람은 미스테리오래요. 닉 퓨리는 결국 피터 파커와 연락이 닿고 토니 스타크의 안경을 전해주는데 이 안경은 인공지능 이디스를 통해 스타크가 남긴 유산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을 줘요. 닉 퓨리와 함께 비밀기지로 갔는데 미스테리오가 있어요. 또 다른 지구에서 왔대요. 땅, 불, 물, 바람의 원소로 이루어진 존재들이 자신이 살고 있던 지구를 멸망시켰대요. 그 후 스냅으로 인해 열린 멀티버스의 틈새로 이 원소들이 현재 피터 파커가 살고 있는 지구로 넘어왔고 물거인과 마찬가지로 불 원소로 이루어진 존재가 프라에 나타날 거라면서 이를 물리치기 위해선 피터 파커의 도움이 필요하대요. 피터 파커는 자신이 감당하기 벅찬 사건이라며 직접 참가를 거부해요. 그러곤 과학 역사 체험 다음 행성지인 파리로 가길 기대하며 친구들이 있는 숙소로 복귀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우리 프라하로 가게 됐어 하는 거예요. 여행사에 항의 전화를 넣었더니 여행 경로와 패키지 상품을 업그레이드 시켜줬대요. 누가 봐도 닉 퓨리의 지시였죠. 그래갖고 피터 파커는 강제로 프라하에 출몰한 불거인을 상대하는 걸 도와주게 되고 미스테리오는 피터 파커의 도움으로 불거인을 물리치게 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히어로 스파이더맨은 아이언맨이나 미스테리오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세계를 지킬 자신이 없었고 스타크의 안경을 미스테리오에게 주며 스타크의 모든 권한을 넘겨줍니다. 피터 파커가 보기엔 자신보다 미스테리오가 아이언맨 후계자에 적합해 보이거든요. 그러곤 뭐 다시 친절한 이유 스파이더맨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알고 보니 지금까지 모든 사건들은 과거 토니 스타크 밑에서 일하다가 토니 스타크에게서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허상이었습니다. 최첨단 홀로그램 특수효과를 이용해 환영을 만든 것이죠. 미스테리오가 다른 우주에서 왔다는 것도 그가 말해준 자신의 과거도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바로 토니 스타크의 안경을 받아내서 바로 토니 스타크가 남겨둔 유산을 이용해 자신들이 새로운 아이언맨이 되겠다는 생각이죠. 이 안경을 받아내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특수효과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한편 MJ는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이라는 걸 알고 있대요. 그 증거로 거미줄에 묶인 어떤 장치를 보여주는데 갑자기 이 장치가 작동되며 원소들과 싸우는 미스테리오 영상이 공중에 그려집니다. 그제서야 미스테리오의 자작극을 알아챈 피터 파커는 베를린
풀리는 있는 니퓨리에게 미스테리오가 자작극을 벌이고 있음을 알립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미스테리오가 홀로그램으로 위장한 것이고 피터 파커는 언급결에 자신의 친구가 미스테리오의 정체를 알고 있다며 말합니다. 다시 환영을 보여주고 기차에 치게 만들고 미스테리오는 스파이더맨이 죽었다고 생각하죠. 피터 파커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호건에게 전합니다. 한편 미스테리오는 자신의 진실을 알고 있는 피터의 친구들을 제거할 겸 새로운 대형 참사를 일으키러 런던으로 향합니다. 피터 파커는 호건이 데려오는데 바보같이 미스테리오에게 토니 스타크의 안경을 넘긴 자신을 자책하며 멘붕합니다. 이내 호건의 조언으로 다시 마음을 다졌죠. 그렇게 그들은 런던을 향하고 스파이더맨은 환영을 깨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미스테리오는 대놓고 드론을 띄워 스파이더맨을 공격하죠. 스파이더맨은 스파이더 센스를 활용해 맞서 싸우고 토니 스타크의 안경을 다시 되찾습니다. 미스테리오는 드론의 5인 사격에 맞아 사망합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피터 파커는 MJ와의 관계를 진전시킵니다. 쿠키 영상에서는 제이조나 제임슨으로 인해 자칭 히어로에 의해 진정한 히어로가 살해당했다는 사태가 보도되는데 미스테리오가 스파이더맨의 정체를 밝히는 영상이 공개됩니다. 이어서 니퓨리와 마리아 힐이 알고 보니 스크롤족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진짜 니퓨리로 보이는 사람은 어떤 유주선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파이더맨 팝프롬홈이 막을 내리면서 이것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지 3 인피니티 사가의 요약입니다. 너무 많아. 말도 너무 많아. 안녕.